좀 상황이 안 좋긴 하죠. 네, 이 한국에서 터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해외 사망자. 아, 그러니까 곽동희 네. 예측이 한국에서 돼버렸네. 그러니까요. 아, 좀 슬픈 일이고 잘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핵심은 원화입니다. 이제 원화가 환율이요? 네, 원화가 원화입니다. 원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결국은 잘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해결될 거라고 믿고 주식시장도 일정 수준의 충격을 받고 뭐 다시 원상복귀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 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재정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이번에는 좀 상당히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동 투자를 많이 해준다면 금융시장은 중국이 어제 무려 1.8%나 올랐잖아요. 중국이요? 네. 중국 뭐 지금 내리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 가장 센 시장이에요. 코로나의 진앙지가 세계에서 가장 센 시장이다. 요거에 담겨진 함의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네. 그 코로나가 분명히 위험한 건 합니다만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 어떻게 돈이 풀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고요. 쇼크가 끝난 다음에는 유동성의 양을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곽현수 연구원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금리 상황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돈이 정말로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이거를 뭐 또 다르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또 다른 계산을 또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은 급한 얘기 아니니까 오늘 연준 클라라다 총재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쉴드는 쳤지만 그렇다고 인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거의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연준의 총자산도 줄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봐서는 유동성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게 조금 겁나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김효진 연구원이 아주 지난번 저녁에 나와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집값이 좀 떨어져서 압불싸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다시 올라갔다. 스웨덴이라든가 스웨덴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 떨어지던 나라들이 있어요. 뭐 네.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인가. 그래서 스웨덴 캐나다 이런 나라들 다시 올라오는데 속도가 좀 빨라요. 요거는 조금 사실은 큰 틀에서 오히려 유동성을 체크하는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그러나 한국은 좀 재정을 풀어서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 왜 원화가 중요하냐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네.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진 게 중국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확산과 확진자 사망자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여부죠. 물론 짧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원화를 저기 한국 물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원화 가격이 위로 올라가겠죠. 환율 위로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미터가 원화의 흐름이 가장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는 지나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나가는 건이니까 오히려 뭐 어떤 분들 생각하시기에 아주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맞는 말일 거예요. 예,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원화 환율 흐름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미국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위험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하는데 한 가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고 해석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은 유가 WTI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WTI가 오른 거는 이제 재고 감소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뭐 채권 가격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부담감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일본과 한국이 같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경기가 침체하면 글로벌리 성장률이 떨어지는 단계로 동아시아가 이끈다. 네.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죠. 일주일짜리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짜리라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벨트죠. 네, 한중일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자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자꾸 예측하는 게 있어요. 네. 예측해서 땡겨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딱 벌어지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또는 한 분기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될 경우 지금 IMF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글로벌리하게 얼마였더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봐요. 예. 네. 1200조 원
1200조 원 이 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우려하면서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 부분이 확산이 안 되고 바로 마무리가 된다면 네. 그만큼 빨리 짧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오늘 아침까지 좀 확산이 돼서 오늘까지는 좀 심리가 좀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왕창 올랐고 금값도 올랐고 그다음에 위험 자산은 떨어졌는데 딱 하나 특이하게 WTI만 다시 올랐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그 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감소, 휘발유 재고 뭐 이런 감소인데 조금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지수들 한번 살펴보시면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수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은 0.38% 떨어졌고요. 네. 다우 0.44%, 나스닥 0.67% 떨어졌고 러셀 2000은 오히려 0.13% 올랐습니다. 다 닥스는 0.91% 떨어졌고요. 영국 FTSE는 0.27%, 프랑스 CAC는 0.80% 떨어졌습니다. 유로 스탁스 50도 1.08.09% 떨어졌고 달러 지수는 이제 거의 1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99.89. 그러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아시아 쪽에서의 경제 상황들이 좀 애매하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런 데서 청정지역이고 경제도 잘 돌아가는 미국으로 모든 자금들이 쏠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지금 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높은 가격이냐면 2017년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99.89고요. 유로 달러도 1.078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엔도 112.09엔이고요. 달러 원 1,205원 18전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장 마감할 때는 1,200 올랐다가 다시 1,190원대로 떨어졌었는데 네. 다시 1,200원 오른 것은 그만큼 지금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안화도 7.044로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권 벨트가 과연 한 일주일간이 저는 하이라이트일 거라고 보는데 이 일주일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중요해 보이고요. 다음 한 주. 네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금리도 5.3bp나 떨어지면서 1.517 그리고 특별히 30년물은 2%가 깨졌습니다. 1.961인데 사상 최저치가 1.95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그 시장이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그 연준 클라라다 부의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강하며 경제 전망도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19를 글로벌 성장의 새로운 위험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거는 당분간 최소한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2분기에 뭐 일단 4월 정도나 5월 정도까지는 금리 안 올릴 것 같다는 게 매우 아주 강하게 이렇게 느낌이 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한 거예요. 금리도 안 올리고 경기 상황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확진자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합쳐진 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빠진데 요 영향이 있었는데 경제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본 설문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뭐 굳이 부의장이 이런 얘기 할 거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시그널을 주는 거죠.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지금 미국이 여기서 다시 금리를 내리는 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이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역시 다시 클라라다의 그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이 됩니다. 다시 이제 가서 한국물도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물 10년도 5.3bp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6bp 정도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합산 11bp예요. 다음 주 금리 낮춘다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럼 실질 금리는 더욱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금리도 금리지만 이제 재정을 상당히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약간 느낌과 그 뉘앙스가 약간 이상했었는데 그 대통령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풀어라 그래도 제가 댐 수문을 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전날 상황이 악화되는 거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딱 그 다음 날 이렇게 터진 걸 봐서는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재정을 풀 준비는 한 거는 맞다.
그 뉘앙스에서 돈을 풀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그 뉘앙스는 돈을 풀겠다는 뉘앙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뭐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추경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거에 영향을 받겠지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도 꼭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앞전에서 어디서 봤냐? 중국에서 본 거예요. 물론 이제 투자 심리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중국이. 네. 우리는 악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얼음골이고 아니면 불기둥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중간에 미지근한 건 없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워낙 이 악재에 크게 반영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보면 그 악재 이후에 굉장히 빠른 반등 재정을 풀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궤도입니다. 그게 금융시장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값은 1622불 정말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WTI는 53달러고요. 구리값은 0.75% 떨어졌습니다. 어제 상하이는 1.8%나 올랐고요. 항세율 0.17%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오히려 네. 요즘에 항생하고의 궤적이 한국이 상당히 비슷하고 오히려 중국하고는 안 같이 가요. 중국은 그냥 강세고 우리는 뭐 악재만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하는 상황이고 어제 보베스파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중반에 하락을 기록했고 기술주들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그 애플이 1.03%, 아마존은 0.79%, 마이크로소프트 1.5%, 인텔 2.4%, 퀄컴도 1.2%, 그다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1.6% 등 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과 일본이 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하여튼 빨리 저희는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 돈은 풀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단기는 낙폭, 그다음에 그 확진자가 늘지 않는 것이 가셔야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공포감이 좀 떨어지겠죠. 네. 지금은 이번 주말이 아마 공포감이 가장 심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 구간들을 거치는 과정에 트러블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요걸 끝나고 나면은 회복이 될 것이고요. 좀 더 큰 틀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괜찮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올리지 않는 한 괜찮다. 미국 네. 연준이. 연준이. 미국 연준이. 또는 돈을 빼지 않는 한. 돈을 빼지 않는 한 괜찮다는 거고요. 그 제가 보기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점점 시기는 늦춰지고 있는데 딱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지금 아까 부동산 김유진 애널리스트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끝입니까? 예. 힘내십시오. 네. 지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특별히 막 들어가거나 막 빼거나 이러진 않는 게 낫겠죠? 아니 이제 일단 네 그렇죠. 긍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충격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너무 많이 당해봤잖아요. 네. 야, 이상하게 이거 방송하고 나서 정말 버라이어티의 시장이. 왜 방송 탓을 하세요? 아니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좀 쭉쭉 가지고 이런 게 없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난 1년 반간 훈련됐지 않습니까? 어떤 험한 일이 있더라도 결국 숫자가 지지되는 회사들은 결국 가격을 회복하고 가격이 돌아오고 가격에 반영된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람 잘 날 항상 없었었어요. 네. 아, 또 오래되셨으니까 옛날부터 네. 또 데이터를 모으신 모양입니다. 언제 보고 바람이 잦아들었었나? 네. 그러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단기로 보기보다 중기로 네. 보시고 중기의 방향성을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황 하루짜리 뭐 그렇게 의미 없다고 보는 게 하루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중장기죠. 그리고 사실은 투자의 세계에서 큰 돈 번 사람 중에 그렇게 단기로만 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대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그렇게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